안녕하세요. 나눔의 하이텐션 사진실의 광선생님 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세계 이슈들을 기억하고 행복한 나눔을 위해 한 달에 한번 찾아오는 사진실의 광선생님인데요. 자, 봄, 이 봄꽃들이 개화하는 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봄의 쌀처럼 따뜻한 빛을 품은 이분들이 광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4월에 모델로 모실 분들은 미모는 디폴트, 빅재미까지 장착한 실력파 4인조 보이밴드 루시입니다. 자, 한 분씩 소개하면 나와주세요. 자, 먼저 서리 아빠 신꾸러기 루시의 리더 예찬씨 나와주세요. 야, 문어크로 또 이렇게 어느 속도로 올 겁니까? 예찬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최종 보스 최상 옆옆 루시의 보컬 상현 씨 반갑습니다. 야, 우리 상현 씨, 우리 최고의 보컬 상현 씨 반갑습니다. 와, 자, 그리고 또 오, 멋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해 볼까요? 원투벤 원상 공주 루시의 베이스 원상 씨 나와주세요. 야. 어떡하면 좋아, 우리 원상 씨. 원상 씨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우리 광일 왕자님, 우리 광일 왕자 곰돌이 루시의 드럼 광희 씨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또 루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예. 봄 특집에 나와주신 루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라이브를 보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팬들과 구독자 엔젤분들, 그리고 루시의 왈왈이분들께 공식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엔젤분들, 왈왈이분들, 저희는 루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와, 그러면 일단 앉아서 부족적인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사실은 제가 이 루시와 방송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했던 멘트가 어떤 거였지?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다고. 아니, 아니에요. 제가 또 보고 싶다고. 또 한번 방송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오겠냐고. 사진 보지 말자고 하셨잖아요. 뭐라고, 뭐라고요? 두 번 사진 보지 말자고. 아니야! 두 번씩이나 보게 될 줄이야. 아니, 왜냐면 저는 진짜 여러분들과 방송하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이제 데뷔한 지 어느 데 14년 차가 됐더라고요.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밴드분들은 워낙에 이제 텐션이 이렇게 높은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아, 근데 네 명 다 나보다 높은 거예요. 심지어 광일 씨도 어느 순간 보면 나보다 높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제 한번 최근에 만났으니까 한 이제 조금 한 1년 정도 지나야 만나겠건 싶었는데 오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네. 아니야, 진짜야. 아, 왜냐면 오히려 제가 루시와 방송하면 제가 많이 웃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사실 오늘 리허설 때도 정말 오늘 행복했는데. 네. 이렇게 스펙터클한 오프닝도 처음 아닌가요? 네. 약간 어벤져스 등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나이스. 지금 많은 분들이 각자의 인사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카메라 보면서 개인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하지 않지. 네, 한 명씩 예찬 씨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핫한 밴드의 리더인 예찬입니다. 야호. 야, 예찬 씨 반가워요. 자, 그리고 이번엔 상엽 씨. 안녕 친구들, 반가워. 어디 간지러우세요? 턱선을 보여준 겁니다. 예. 마이크 찡겨서 너무 아파요. 아,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입니다. 반가워. 야, 오늘 생머리 너무 잘 어울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순수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원상 씨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네. 안녕, 나는 베이스 치는 원상이라고 해. 갑자기 일어나면 어떡해요. 자, 우리 원상 씨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귀염둥이 원상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광희 씨. 뭐. 안녕하세요. 아, 드럼을 치고 있는 신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진짜로. Right. 아니, 이렇게 예능을 잘하는 친구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네 명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광희 선배님이 계셔서 잘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저희 다른 데 가면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죠. 아니, 나 다른 방송도 아무 다 봤는데 다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정말 예능에 약간 특출난 거 같아요, 지금. 아. 지금 댓글도 굉장히 좋은데 댓글 뭐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광일이 오토바이인 줄 알았다고. 어허. 이모 무슨 일이네요. 아유. 오늘 정산 받았냐는데요? 댓글 감독님들 화이팅이래요. 아. 네? 화이팅! 아니, 그리고 저 댓글에 민티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네, 안 보이네. 아니, 텐션 무슨 일이야? 네. 잘 부탁드립니다, 광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루시가 좀 이상하다고. 아니에요, 너무 매력적이고 오히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가 우리 멤버분들 각자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 개인적으로 예찬 씨가 받고 싶은, 네, 선물이 뭔지 혹시 화면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요? 지금 당장 받고 싶은 선물. 지금 당장? 네. 바이올린. 바이올린. 네. 자, 과연 바이올린이 있을지 한번 보시죠. 우와. 자,
선물이 있을 분명히 좋아하는 선물. 자, 밥보다 크라운 산도 딸기 맛을 더 좋아하는 예찬 씨를 위해. 아, 저 좋아하죠. 크라운 산도 딸기 맛을 아주 아주 한다. 네. 아주 짝으로 준비했어. 짝으로. 가발이 빽합니다. 예. 아니 팬분들 대박. 댓글 중에 예찬 오빠 뭐 먹고 이렇게 귀여워요? 라는 이 질문이 있어서 저희가 네.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밥보다 더 좋아한다는 게 이 크라운 산도 딸기 맛이래요. 예. 얼마나 좋아해요 이거를? 이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예. 그 뭐 어디 대기실 같은 데 가면은 크라운 산도 항상 있어요. 제가 항상 다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좋아해서? 먹을 때 이건 혼내줘야지 이러고 먹잖아요. 그렇죠. 다 혼내주는. 아 혼내주고 싶어요 그냥? 예, 혼내줘야 돼요. 다 먹고 그냥? 이 세상에 없어야 돼요? 예. 야 그 정도로 오늘 없어도 잘 맞고 제가 준비했거든요. 2년은 먹겠네요. 2년씩이나. 예. 너무 많은데. 아니, 너무 많아. 예. 아니 그러면 또 요즘 또 좋아하는 예. 또 다른 간식 뭔지. 프렌치 파이. 오 나랑 되게 비슷해. 프렌치 파이 사과 맛. 어? 아 저 아 딸기인데 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았네. 약간 안 맞았네요. 근데 어차피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사과 맛 최고예요. 사과 맛 최고. 예. 애플. 다음 딸기 최고. 또 나오시면 네. 3년 먹을. 3년 사과 맛 프렌치 파이 준비할게요. 3년 동안 먹을. 아 예 고맙습니다. 자, 프렌치 파이.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상엽씨 위한 선물을 준비해 볼 건데요.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나 싶어가지고. 예. 바로 뭐야? 드래그 가발입니다. 드래그 가발. 예. 이거는 예. 와 심지어 브릿지도 들어가 있어. 맞아요. 브릿지 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브릿지까지 와. 그래서 오늘 생머리 하고 왔구나. 맞아요. 컬 들어간 걸로. 와. 야, 50대가 넘으면 수염을 좋겠네. 기르고 드래그 머리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야.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와.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웬만해서 한번 써볼까 했는데. 예. 머리 괜찮겠어요? 아예 뭐 상관없죠. 살짝만 걸죠. 살짝만 뒤에 걸쳐봐요. 뒷머리. 그게 이제 수염인데 그거 하지 마시고. 수염 하지 마시고. 아, 오케이. 네. 머리만 살짝 걸려. 또 좋은 일하러 왔으니까. 네. 그렇죠. 아, 정말. 수염은 참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 근데 이게 사장님. 되게 고급 정보예요. 그래요? 제가 그 드레드 머리 하고 싶다고 했던 게 되게 네. 고급 정보인데. 아 이게. 확률로 쓰면 안 돼요. 그래도 컬 살아 있으니까. 예. 예. 살짝만. 오, 느낌 있어. 이거 얼굴에만 한번 갖다 대봐요. 붙이지 말고. 맞다 이렇게. 아 근데 저 아까 전에 저 아까 전에 화장실에서 봤어요. 이거 화장실 바닥에 이거. 아 잠깐 바닥이라. 아 하지 마세요. 자 미모 지켜야 돼. 자 이거 빼겠습니다. 예. 아, 너무 잘 어울려 근데 한번 원 카트. 와. 야만. 저희가 귀엽게 한번 가발 준비해봤는데 어떠세요? 저희 끝까지 쓰고 있어도 되나요 혹시 이거? 안돼 머리 망가져 빼세요. 빼세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네. 자 원상 씨의 선물은 바로. 요 곤듀 세트. 진짜 곤듀 같아 보이는지 한번. 진짜 곤듀 같네요. 곤듀들아 세트를 신청한다. 원상 곤듀 한번 이거 입어보세요. 제가 착용시켜주면 그러게. 되나요? 왜 내가 곤듀? 그 별명이 왜 공주로 붙은 거예요, 근데? 저도 몰라요. 키가 네. 커서요. 공주님. 아, 곱상한 느낌 들어서. 야, 그래도 네. 칭찬이잖아요. 그럼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요? 괜찮아, 귀걸이 예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엽 씨 왔어요? 아, 예, 다녔습니다. 상엽 씨한테 좀 미안하네. 이렇게. 예, 반지도. 어머나, 이거. 아, 이거는. 이거 몇 캐럿짜리야? 세상에. 예? 이 어머나 목걸인데 세상에 오늘 머리가 커서 안 돼. 난리 나네 오프닝 난리 나. 장갑 좀 도와주세요. 아 이런 거 어디서 사냐. 야 누가 보면 야 진짜 뭐 어디 대회 나가야 되겠네. 손이 커서요. 네.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곤주 곤두님. 곤두님 다른 손도 넣으세요. 괜찮아요? 예쁘다 근데. 자 이거 팔 한번 하고. 선물이죠? 네 선물이에요 선물. 형님 거꾸로 한 것 같은데. 벌칙 아니에요. 왜 나만 벌칙. 아. 그러면 어떤지 한번 우리 공주들아 배틀 신청한다 한번 해주세요. 귀엽게 레디 액션! 공주들아 배틀을 신청한다. 자신 있나? 자 지금 댓글 한번 볼까요 앉아서. 그럼 우리 역시 내가 이걸 베이직하게 진행할 거라 생각했다. 내가 잘못됐네. 예? 절대. 절대. 자 미스코리아 진 당선이래요. 축하합니다. 아, 야. 진 당선! 좋아. 자 지금 뭐라. 아 지금 완패래. 지금 공주들이 완패했대요. 와. 자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원상 씨의 원상 공주의 애교가 보고 싶다고. 아. 무조건 봐야죠. 자, 원상 공주 준비한 애교 뭐 있어요? 근데 애교를 한 적이 없어서. 아니야 평소에 말투가 애교가 붙어 있는데. 그지. 저와 함께 후원해 주시라고 한번. 아. Let's go. 좋은 일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모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 부탁드려요. 아니 눈웃음이 너무 귀엽지 않아? 아니 상엽 머리 한번 또 쓰면 어떡해? 아니 너 왜 그걸 아니 왜 이렇게 쓰는 거야 미치겠네. 이건 안 쓸 수가 없어 솔직히. 상엽아 생머리 오늘 이뻤는데. 멋있다. 야 진짜 멋있다 근데. 야, 상엽이도 한번 오늘 좋은 일 함께 해달라고 한번 해주세요. 약간 내게 느낌으로. 예. 좋은 일 하러 왔는데 여러분들 예. 많이 웃으시고 예, 좋은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허! 야. 자 이번에 광일 씨 선물입니다. 김치 고기 만두 세트입니다. 와 이거 진짜 광일이가 진짜 예. 좋아하는데.
광희 씨는 요리할 때 김치 고기 만두를 생각한다고 와.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했는데 한번 받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필이면 예. 제가 지금 다이어트인데 지금 예. 근데 그 치팅데이 때 치팅데이 다이어트 끝나고 먹으면 되죠. 치팅데이가 없긴 한데 일단 아, 예. 자 그럼 이거 어찌 냉동식품이기 때문에 기간이 예. 좀 길어요. 그렇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맞아요. 삶아서 드시고 만두 끓여 드시고. 그렇죠. 만두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럼 라면에도 만두 넣어도 맛있어요. 맞죠, 맞죠. 그렇죠. 맞아요. 괜찮네요. 아, 만두 라면. 만두 라면. 크라운산도도 넣어서 먹을래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루시는 녹화 방송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광일 씨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이 스페인어를 잘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함께 해달라고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이제 스페인어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야. 스페인어로요? 네, 스페인어로. 자 여기 네. 미국이야. 제가 잘한다고 했었나요? 근데 저랑 얘기했잖아요, 막 그때 스페인어 막 맞아요. 막 시에스타 이런 얘기하고 아, 예? 뭐, 올라 하고 맞아요. Bueno, estamos aquí para que ayuden a muchos chicos. 어? 여기 태웠어요. Quiero que ustedes ayuden a muchos niños que están en problemas de, o algo de comer o de ropa, algo. ¡Ayude! ¡Ayúdenos! ¡Grac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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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é 좋은 말을! 그러게 말이야. 아, 너무 멋졌으니까요. 감동적이에요. 예, 맞습니다. 감동적이라고. 댓글이 뭐래요? 번역해주세요, 광쌤. 광희님 못 알아듣는 거 다 티난다. 아마 좋은 말을 했을 거예요. 광희 씨는 마음씨가 따뜻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곤주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선물을. 곤주님? 저요? 아, 물론이죠. 근데 너무 지금 좋습니다. 댓글에 지금 유치원에 온 것 같다고 다들.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또 즐겁게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네. 자,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리 네. 코너? 자, 그럼 이번 시간은 각자의 본업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바로 찰칵 제칵 본업 천재입니다. 와! 자방 본천 봄 특집을 맞아 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각자의 장기를 마음껏 뽐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춤, 비트박스 등 뭐든 좋아요. 자, 그럼 예찬 씨부터 한번 해볼 텐데 네. 예찬 씨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전 춤이요. 아니야. 예. 우리 아까 대본에 있는 대로. 아, 알겠습니다. 아까 대본에 우리 리딩 했잖아요. 전 바이올린. 맞아요. 예. 맞아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바이올린! 예. Yeah. 자 그럼 앉아서 한번 바이올린으로 어떤 걸 좀 해볼지. 우선은 제가 yeah. 그 바이올린으로 성대모사를 잘합니다. 성대모사를? 바이올린으로 성대모사를? 요즘에 그렇게 핫한 그 카지노에 나오는 yeah. 최민식 선배님 성대모사를 할 수 있다고. 바이올린으로? 진짜로? 예. 네. 진짜? 네. 광희 씨 그 대본에 우리 없던 멘트잖아. 딴 거 하기로 해놨는데. 자 그러면 예찬 씨 어떤 거 하기로 했죠 우리? 최민식 선생님. 아니잖아. 자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죠? 갈매기 성대모사를. 맞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대박이에요. 우선 낮게 나는 갈매기와 높게 나는 갈매기를 네?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눈 감아보시고 지금 바다라고 생각하세요. 동해안 바다에 온 겁니다. 오. 오. 오야 안에 바다 소리. 와 바다다. 아! 아니 진짜 저 눈 감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까 리허설 때는 이 정도까지 안 했는데 진짜 바다에 온 것 같아요. 아, 야 그리고 마지막에 광희 씨가 진짜로 시선 강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소리 강탈. 네? 우와 바다다. 제 개인기예요. 그게요? 예. 지금 신나게 바다다 외칠 수 있는 내 차례인데. 역시 내가 두 번 해도 익숙치 않아. 예, 가곤 했지만.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있어요.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를 오. 입으로 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트럭 바로 가볼게 트럭 뭐야 이번에 이제 스포츠카 남았어 알아서 진짜 똑같아 이거를 하기 위해 했던 거 예, 스포츠카 아니 약간 이거 사전에 확인했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또 대비해갖고 우리가 둘이 준비하게 했잖아요 지금. 맞아요 사실 이 바이올린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클래식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렇죠. 다 알 법한 예. 노래 뭐 있나요? 파가니니요 파가니니? 네. 파가니니 파가니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나만 웃었어?
야 진짜 아 본업 천재야 진짜. 아,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다. 그치 그치. 아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예찬 씨 또 바이올린 할 때는 진짜 또 진지한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너무 멋있대 지금 예찬 하나 멋있 갭 차이 미쳤대 진짜. 야 너무 멋졌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엽 씨 한번 상엽 씨의 개인기 한번 볼 텐데요. 이 영탑은 보고 한타로 맞추기. 아 영타 보고 한타로 맞추기 게임 한번 해볼 건데. 예. 자 저희가 스케치북 준비했습니다. 요거 한번. 오, 대박. 번역해 주세요. 멤버들도 맞출 수 있겠어요? 네 당연하죠. 한번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도전하고 바로 이제 상엽 씨가 네. 맞추면 됩니다. 네. 갑니다. 예찬. 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하. 맞아요? 아니죠. 어 공주. 공주랜다. 원상. 공주. 원상. 왈왈이. 왈왈. 아니죠. 무마. 자 상엽 씨 뭐예요 그러면? 황광입니다. 응? 오? 어 맞아. 진짜예요? 어 맞아 맞아 이거 저예요. 오. 한 글자 드실 때. 예. 야. 우와. 어 상엽 씨 똑똑하요 역시 천재야. 저희 옛날에. 상엽이가 진짜 빨리 맞춰요. 그래요? 속도가 빠릅니다. 바로 바로 해볼게요. 왈왈이. 아. 아니 아직 안 나왔는데. 달라요. 아직 안 나왔어요. 리허설 때랑 달라요. 리허설 때랑 달라요. 다른 문제예요. 자. 다른 거. 우와. 아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 우와. 정답. 정답. 자. 어, 국내 아동 권리 예? 보호 상업 사업 예 오. 사업 오. 맞아요 맞아요 세계 보건의 날 예 오. 우와 야 이거 돼 이건 네 어,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 미공개 자선 화보와 직접 작성한 우와. 문구로 구성된 예. 야 우리 감독님 진짜 놀랐어 진짜요 예. 특별 후원 증서가 우와. 발송된다고 하니 예. 여러분 많이 많이 후원에 참여해 주세요 우와, 우와. 야 저희가 항상 사진의 광 우리 프로 이름 뭐지? 광 선생님에서 우리 세 번째는 1년 있다 보자고. 예, 알았죠. 그니까요. 사진진의 광 선생님께서 저희가 항상 후원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한타로 쳤는데 그니까요. 한글 치듯이 바로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제작진 모두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야. 이건데 제가 봤을 때 네. 저희가 이제까지 여 개인기 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가장 길었어요 자, 우리 제작진 독하다 진짜 진짜 독하다 진짜 개독해 예. 자 이렇게 우리 상엽 씨가 멋지게 해냈고요 이 다음은 우리 원상 씨입니다 와 네. 우리 원상이 우리 원상 씨가 오늘 축제의 날인 것 같은데 아하. 우리 원상 씨의 오늘 개인기 뭐죠? 저는요 네. 원래 음악 만들고 베이스 치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는 춤이 장기가 아닌데 네. 우리 저기 회사 사람이 사람이 잘해요. 하라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오늘 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와 공주춤 자, 공주춤 공주춤. 자, 그러면 아. 자 원상 씨가 혼자만 춤 민망할 수 있을까 옆에 우리 서서 우리 그 분위기랑 맞춰.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럼 좋아. 우리 공주 왕자들이 다 모인 날인 거예요 오늘 전체가. 자 한번 음악 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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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신나게 신나게. 잘 됐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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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사 연습했네. 신났다 원사 잘한다. 야. 아니 원상 스텝 무슨 일이야? 어, 저요? 예. 땀나요. 야. 역시 감사합니다. 우리 공주. 아니 우리 공주님 너무 잘하네 지금 댓글이. 야 우리 공주님 한 떨기에 풀송이처럼 우아하시대. 예? 자,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것 같았대요. 상엽이 뒤에서 무슨 춤 췄니? 상엽이 뭐 아까 무슨 뭐 장갑을 불었던데. 아 저는 이건 이제 그 부부젤라처럼 이렇게 부르고. 유소 풍선을 표현해봤는데. 아. 구멍이 많이 뚫려있네요. 그러게. 아니 지금. 아 힘들어.
그리고 아까 세핑은 예. 아까 예찬 씨 하던데 세핑 어떻게 했어요? 아까 손 세핑. 아 그냥 뭐 잘하더라고. 단추 풀린 줄 알았어 나는 아까. 예? 너무 귀엽게 잘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광일 씨입니다. 광일 씨. 아. 근데 광일 씨 장기는 지난번에 주관하셔서 못 봤던 거라. 아 예예. 예. 이 문제를 찍어서 맞추기래요. 네. 운빨로 맞춘다고 하는데. 제가 예. 광일 선배님 예. 생일까지 맞춰주세요. 와. 자, 알겠습니다. 자 자. 자 제일 막 그리고 대본에도 없던 건데 생일. 자 생일 제 생일 88년. 예. 예? 88년인 걸 몰랐어요? 그건 몰랐어. 일정만 알아요. 아, 광일 씨가 나 98년생인 줄 알았다잖아. 아무리 그렇게 나이가 어려 보인대도. 아, 88년? 7월. 땡. 8월. 어, 맞아요. 8월. 17일. 22일. 아니. 22일. 아, 25일이에요. 아. 아니, 진짜 운이, 아까웠다. 운이 좋대매. 아, 아까웠다, 아까웠다. 아니, 근데 뭐 또 아까워, 아깝기는. 한번 자, 그러면 일단 아, 주어진 문제를 한번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문제. 자, 먼저 문제 드릴게요. 특허청에서 발명의 날을 기념해 국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100만 양이 있다면 투자하고 싶은 우리 선조들의 발명품을 조사했습니다. 자, 1위는 무엇일까요? 1번 동의보감, 2번 상감청자, 3번 온돌, 4번 홍삼. 아, 야. 원상. 어, 원상 뭐예요? 어, 이거? 3번 온돌. 3번 온돌? 어, 3번 온돌. 일단 정답도 아니긴 한데 이거 광일이가 맞히는 건데. 공주님! 공주님! 특종을 지키셔야죠. 공주님 좀 잡아주세요. 킹킥밥 맞히세요. 개인기예요. 일단 하나 제거했어. 광일 씨 뭐 정답 뭐예요? 하나 제거했어. 아 근데 있잖아요. 동의보감은 말이죠. 예? 제가 어렸을 때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오! 동의보감을 읽었다고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예. 수지침을 놓으셨거든요. 오! 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은 상감청자인데 예. 상감청자는 처음 들어봐요. 살면서. 뭐라고요? 상청자가 뭐예요? 상강이요? 청자는 아는 상강은 뭐예요? 상강? 어,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예. 예. 엄청 여러분. 이럴 때는 예. 아는 걸로 가는 게 어떤 거요? 4번 홍삼. 찍는 거니까 찍는 걸 잘한다 했어. 홍삼 몸이 최고죠. 자, 저. 과연 정답인지? 아닙니다. 아, 아까웠다. 진짜 아까웠다. 다시 한번 찍어 보세요. 아, 뭐 그러면은 4번 제외하고 청자. 청자. 상강청자. 자, 2번 정답인가요? 아, 진짜 야, 진짜 아까웠다. 아깝다. 오늘 아, 내가 진짜 잘 아까웠다. 제가 제일 처음에 네. 1번을 하려고 그랬는데 1번. 예, 1번. 동의보감. 저 어머. 야, 진짜 아까웠다. 3번이야? 다 틀린 거야, 지금? 제가 광일 씨 문제를 제거하는 걸 잘해요. 야, 그게 장기라. 야, 우리 작가님이 어떻게 돼서 막 수습하려고 하네. 예. 근데 보면 어떻게 보자 오히려 정답을 알고 있게 피해간 거야. 예능이잖아. 깨뜨려 보시는 능력. 진짜로.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이러기도 힘들다. 어 다음 문제 안 하면 안 될까?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는 이게 무슨 법칙이 있을 거예요. 자, 물음표에 들어갈 숫자. 자, 광희 씨. 네. 맞혀보세요. 뭐 이거는 저 힌트 같은 건 안 봐도 되고요. 예. 힌트 같은 걸 보면 제가 찍는 게 아니게 돼요. 아, 그렇죠. 아, 머리를 그렇지. 쓰는 거기 때문에 쓰지 마요. 저는 머리를 안 써야 돼? 다른 데를 보면서 맞출게요. 예. 5번. 어, 5번? 5번. 5번이 4번까지인데. 5번이 광희 씨에. 4번까지예요. 너무해. 착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3번을 굉장히 좋아해요. 3번. 3번. 196 이유는요? 제 3번을 좋아해서요? 3번 좋아. 아니랍니다. 아, 제가 아닌 거 골라내는 거. 다시 한 번. 알아서. 이게 말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과학의 힘을 빌어서 200은 말이죠. 예?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200 안 좋아하시고. 과학적인 거예요. 200 아니고 생리적이다. 2번은 예. 제가 어렸을 때 2번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아. 그래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오케이. 2번 정답인가요? 아니래요. 와우. 야, 진짜 하나만 더 찾아봐. 자, 너무 신기하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한데. 1번, 4번 남았어요. 야, 1번, 4번. 진짜 신기해지고 있어. 그래 맞아. 진짜 신기해. 1번, 4번. 자식이 조금 친해요, 얘가. 어, 문제가 쉽지 않죠. 어. 1번, 4번 중에 4번. 4번. 188.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오. 와, 너무 어떻게 맞힌 거예요? 너무 어중간하다. 그니까. 너무 어중간하다. 너무 너무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죄송한데 너무 재미가 없는데. 댓글에 광이라도 지금 과학 모르지. 댓글에 과학 모른다고 지금. 예? 근데요, 자 이것도 재밌대요. 약간 이렇게 또 재밌는 모습 보여주는 게 또 광일 씨의 매력이라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빨개졌다고 합니다 지금. 맞아요. 예. 좋았다. 좋았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이 너무 재밌었던 게 평소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라 너무너무 즐거웠고 아, 예. 자, 여러분들 개인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굉장히 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근데요, 여러분. 네. 2월에 네. 루시의 신곡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정말 좋아했던 아니 근데 진짜. 아, 예. 아니 근데 진짜. 자, 근데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예. 이 자리에서 또 안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자리 가능할까요? 아, 뭐 그러면 언제든지요. 한번 들려주세요. 자, 이거 마이크 들고 한번. 오, 대박. 오, 마이크 대박. 무한정. 네, 무한정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새벽을 깨우는 아
난 아랫살 같아. 아니 근데 진짜로 너만 모르나 봐. 온 세상이 널 사랑하고 있는걸. 야. 와. 다리 갈수록 진짜. 좋아지는 정말. 아, 상엽 씨는 진짜 목소리가 진짜 까랑까랑하고 시원한 보컬인 것 같아요. 너무 멋졌습니다. 와 진짜 본업 할 때도 너무 멋지다고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다음은 고퀄리티 화보 촬영에 앞서 자 최상의 하이텐션 아 그만 유지해야 되는데 자 이름하여 찰칵 찰칵 미션 타임을 준비해봤습니다. 황찰님과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미 다 풀린 것 같은데 네. 순발력 넘치는 멤버들을 위해 준비한 게임입니다. 자 이번 게임을 통해 세계 문제를 스테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게임은 시그니처 게임인데요. 네. 우리가 자주 쓰는 이모티콘 표정을 직접 해보고 그 표정을 카메라 후면 셀카로 찍어주셔야 합니다. 오. 자,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모티콘 표정을 최대한 똑같이 해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아, 먼저 예찬 씨부터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모티콘 보여주세요. 아 귀여운 개구장이 알아. 오 예. 오 너무 좋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하는데. 오, 아 잠깐만 눈 너무 그렇게 안 돼. 계속 보면 안 돼요. 예. 오우야. 너무 잘 나왔어. 안 돌아올 뻔했어요. 어 예찬 너무 귀엽던데. 같은 이모티콘. 아 다른 거 나와요. 다른 거 오케이. 자, 갑니다. 준비해 주시고 보여주세요. 아 귀여워. 이거 어떻게? 손아트 한쪽 손 보라트 한쪽 손 보라트. 아까 전 안 거 아니야. 그만 얼굴 지켜 그만 오케이 상혁 아, 예, 오케이 이번에 원상이 하나 둘 셋 오 오늘 표정 오 야 그래. 오케이 똑같아 진짜 똑같아 대박 너무 귀엽다 표정 너무 잘해 진짜 황일이. 똑같았어 진짜 똑같았어 황일이 하나 둘 셋 어 뽀뽀하는 오 귀여워 하나 둘 셋 오 야 재미가 없다. 어, 너, 아니야. 아 지금 여러분. 에이. 상혁 씨. 에이 열심히 했는데. 에이. 감독님 나 오늘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아니 오늘 잘한다며. 다음 게임은 바로 건강 줄넘기입니다. 와. 100초 안에 가장 많은 줄넘기를 넘는 멤버가 1등이 되는 건데요. 네. 자, 근데 루시의 건강을 생각해 이렇게 귀여운 신발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야, 대박. 정말. 와. 진짜 예쁜 신발. 아, 너무 네, 귀여워요. 정말 세계 유명한 그 구두들이 지미츠, 마누라 블라니, 그다음에 이렇게 지압. 아. 이렇게. 지압. 네, 너무 부드럽고. 야. 자, 여러분 원하시면 드릴 거예요. 예. 거짓말이 아니고 여기 바둑돌을 세워놨어요. 바둑돌을 여기다 세워놨어. 나중에 이거 할 때 출근길에 여름에 예. 출근길에 신고 나가셔. 응.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집에? 와, 이거 근데 이게 짝짝이죠? 뭔가 근데 왜 저 오른쪽만 두 개예요? 아, 그래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야 사람이 안 풀리면 드럽게 안 풀린다. 예. 내가 오늘 또 두는 것도 미안해요. 가지고 예. 와 한번 신어봐요. 이게 근데 살짝 데자뷰? 왜요? 뭔가가 아우. 아 근데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서. 여러분 발에 다 오장육부가 다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어때요? 원상이 어때? 좋아요. 거짓말. 아주 시원해요. 거짓말. 아, 자, 그러면 먼저 예찬이부터 한번 줄넘기를 해볼게요. 아 예. 예찬이 아까 여기 했던 걸로 한번 네. 라인에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10초만 하자. 10초만. 자, 10초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피났어. 6개. 뭘 또 피가 나요? 피 안 나요. 여섯 개. 지금 예찬이 얼굴 펴진 거 보이시나요? 내일까지 한다면서요. 아 진짜 이거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고. 얼굴 톤 밝아졌어 지금. 6개예요? 어머나 얼굴 톤 밝아졌어.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자 그러면 원상이 먼저 하자. 저요? 10초 시작. 조심해. 아프다. 하나 둘 어떤 것도 봐. 넷 다섯 여섯 아홉. 우와 뭐야? 아프다. 진짜 아프지? 진짜 아프지? 원상아 눈이 왜 이렇게 컸어? 콧물이 확 났어. 건강해졌어. 순식간에 건강해졌는데 지금 여러분 땡땡이는 두 개. 와. 아 오케이. 10초 동안 12개 했습니다. 와. 땀이 나는 걸 보니까 혈액순환이 확 되는 거야. 그니까. 그치. 갑자기 피가 돌아 또. 어. 자, 이번에 상엽 씨. 와. 아픔을 못 느끼는 상엽 씨는 과연 10초 동안 몇 개를 할 수 있을지. 어, 일단 보여줘 상엽아. 보여줘. 주세요. 보여줘. 아, 어떡해. 아파. 골아파. 상엽아 어떻게 막 골아파. 시간은 간다. 시간 간다. 5초 남았어. 상엽아 5초. 5초. 아. 으악. 통증. 아프지 않다며. 상엽아 아프지 않다며.
잠깐만. 어, 발꼬락 어떻게 해, 상혁? 아니, 아픈 게 아니고 네.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아프지 않다면서요? 네, 아프다니까. 주렁피 참 좋아하셨는데. 어머니 주렁피 좋아하셨어요. 야. 자, 지금 상엽 씨 통증을 못 느낀다 그랬는데 굉장히 아파하고 계시고요. 기분, 이거 기분 좋을 때 이래요. 아, 그래요? 네, 기분 좋을 때. 오랜만에 하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니까. 아, 근데 지금 상엽 씨 기록이 20개를 했어요. 와, 그렇게 중간에 멈췄는데? 진짜로 20개 뭐야? 아, 쌩쌩이 했어? 쌩쌩이에서. 아, 쌩쌩이를 쳐주는구나. 아, 상엽 씨 1등이에요. 아, 야. 아, 근데 항상 아까 광일 씨가 했을 때 상엽 씨가 재미없다고 했잖아요. 예. 솔직히 이 세 명 하고 나서 뒤에서 어떻게 해? 솔직히 느끼는 바로는 무도보다 어려워 지금. 멤버 내에서 웃기는데 무도보다 어려워. 그러니까 먼저 했어야지. 그치? 자, 그럼 상일 씨. 상일 씨. 넌 오늘부터 상일이다. 광일이 미안해. 광일이 미안해. 이 상황에 네가 MC 봐봐. 나 지금 제도 신이겠니? 그건 그래요. 그건 그래요. 그런데 내가 소송 안 건 거 다행으로 알아. 이거 날릴 거야. 이거 날린다. 선배님. 네? 하나. 말해봐요. 혹시 시범을 보여주실래요? 이 와중에 신발이 없어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아니야. 아, 야. 근데 이거 아파 진짜. 네, 진짜 아파요. 선배님 다치면 네? 어떡해. 선배님 지켜야 돼. 보여줘. 그 아니야, 둘이 같이 같이 할게요. 광일 같이 하자 우리. 야, 우리 광브라더스 같이 하자. 어, 저 왔네. 광광광광. 발바닥 아파서 광광. 더 적게 한 숫자로 카운트 할게요. 더 적게 한 사람 걸로 할게요. 시작.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잘하시는데? 오, 오, 광일이, 광일이, 광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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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잘해, 잘해, 잘해. 우와. 야, 광일 그만해. 광일 그만해. 광일아. 야. 지금 몇 개예요? 못 셌다. 작가님. 안 세고 있었던 거야? 재밌어서. 재밌어서. 광일이 야. 1등이라 적어놨어. 그냥 1등. 그냥 프로포즈래. 광일이 1등 드리래. 야, 와. 1등 축하합니다. 와. 아, 근데 선배님도 진짜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안 아프셨어요? 얼굴도 아닌데 이게 아프겠어요? 정말 괜찮아요. 정말. 예. 자, 이렇게 해서 줄넘기 1등 광일 씨가 됐고요. 아, 춤춰야 된대요. 자, 건강 신발 신고 그대로 댄스를 춰야 된다고 하니까. 아, 여러분, 댄스 타임 한번 가져올게요. 마지막 코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즐거웠어요, 진짜. 그쵸? 예, 너무 즐거웠어요. 2부 마지막. 아니야. 2부 없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 예. 아, 자, 건강 신발 그대로 신고 건강 댄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치는 에너지를 자, 건강 신발 신고 해보겠습니다. 자, 네. 음악 주세요. 갑니다. 신나게 신나게. 어, 아, 괜찮지? 발 움직여야죠. 자. 자, 상영 씨 발 움직여야죠. 상체만 칠 거예요. 야. 자, 근데 진짜 자, 아니 예쁘다니까 새벽을 깨우는 얼 안에 쌓였다. 아니 근데 진짜로 가만 모르나봐. 온 세상이 널 사랑하고 있는 걸.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밝게 빛나서 세상이 까매질 시간조차 없는 걸.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한번 쳐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일씨. 네. 아니 아까 줄넘기 잘하더니 왜 발바닥 안 붙였어요? 아, 네? 그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 건강하려고. 네. 이미 건강이 많이 건강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얼굴 좋아요. 같이 할까요? 네. 얼굴 뭐 모으고. 다 같이 모아. 대신에 광일이 센터 해줘. 광일이. 아, 광일이 광일아 가면 돼. 일로 와 일로 와. 1등이니까. 1등이니까 광일이. 어, 오늘 아주 귀여워. 좀 몰아드려? 병원에 왔지. 몰아줘 몰아줘? 몰아줄게. 너가 예쁘게. 얼굴 물어보자.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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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 그만! 자, 됐습니다. 예. 아, 어떻게? 광일이 마음에 들어요? 예? 1등 선물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왜? 얼굴 물어줬잖아요. 어, 어떡하면 좋아, 얘네들. 나도. 자, 그럼 이제 다음 코너 한번 넘어가 볼 텐데.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는 찰칵찰칵 순간 센! 백찰순 센.
자, 제가 팬분들이 대신에 멤버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대신 물어보고 무조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는 없고요. 럭키박스 안에 있는 팬분들과 엔젤분들이 보낸 궁금한 질문들이 들어있는데요. 네? 랜덤으로 한 개씩 뽑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또 다 같이 여행 갈 생각이나 계획이 있나요? 이번에 여행 브이로그로 저번처럼 광일이 영상 같은 거 찍어주세요. 광일이 영상 같은 게 뭔지 모르는데? 이제 수영장에서 그게 뭐죠? 내가 찍어준 거. 예, 맞아요. 고기가 아니고 그 과자. 먹을래 하고 안 먹는다고 하면은 그냥 던져버리면 제가 이렇게 뛰어드는 거. 맞아. 요즘 유행하는 짤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렇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거를? 엄청 네. 재밌게 했어요. 오, 둘이서? 네. 네 맞아요. 상엽이랑. 상엽이랑. 그러면 이걸 또 해볼 마음이 있는지 예찬이 있는지. 아, 저는 없습니다. 반감이네요. 네, 아쉽게 됐네요. 마음이 있냐고 여쭤보시니까. 가끔은 방송이기 때문에 없어도 있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또 다 같이 여행 갈 생각 있는지 혹시 여행? 아, 여행을 제가 진짜 근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니, 진짜 여행을 현실판으로 안 좋아해서. 진짜 아, 그럼 안 좋아할 수 있지 여행을. 사람이 어떻게 또 강요를 할 수 있겠어요. 예. 자, 부드럽게 다음 분 넘어가 볼게요. 자, 부드럽게 네, 상엽 씨. 자, 상엽 씨 어떤 거 뽑았나요? 아, 제가 요새 내가 꽃미남 밴드를 좋아하는 건지 엄청난 실력파 밴드를 좋아하는 건지 개그맨 아, 밴드를 좋아하는 건지 아, 점점점. 네, 너무 혼란스러운데 아. 셋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혼란스럽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게 제일 잘 어울려요? 세 개 중에. 저희는 솔직히 웃긴 편은 아니죠. 그죠. 아니, 무슨 말씀을. 네, 안 웃겨요. 너무 웃겨요. 저희는 매사에 진지하고 완전. 네. 네. 아, 뭐 진지한 부분도 있지만 진짜 이 말대로 정말 꽃미남 밴드도 맞고 실력파 밴드도 맞고 개그맨 밴드도 맞아요. 아, 그렇죠. 진짜 내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예. 카메라 꺼졌을 때 지난 방송할 때 네. 어떻게 모였냐고 멤버들이 막 그러지 네. 않았어요, 내가. 맞아요. 진짜 신기했었어. 어. 진짜 신기하게 보였죠. 다 같이 보석들이거든. 아, 진짜요? 예.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로. 예. 그러면은 상엽 씨는 어떤 예. 밴드가 제일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 건데 저희가 요즘에 어떤 밴드? 우리 엔젤과 왈왈이들의 예. 허스밴드? 어! 야, 허스밴드 웬일이야! 야, 진짜 장난 아니다, 멘트. 원상이 왜 긴장돼요? 목이 타네요. 목이 타요. 자, 그럼 이번에 원상이 질문 한번 볼까요? 네. 렛츠고! 부드럽게. 내가 부드럽게. 한 거는 우리에게 언제나 화사한 사계절들을 선물해주는 루시. 멤버별로 이번 앨범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가 궁금해요. 네. 계절이랑 무슨 상관이죠? 근데 계절이 따뜻하니까, 따뜻한 봄이니까 아~ 그 말씀해 주신 거고 노래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 그 중에서 내가 너무 생각이 나는 노래 가사 각자 한 명씩 그러면 먼저 제발 꽃밭에 가지 마 어? 왜요? 뭐가 꽃인지 모르겠어 야 진짜 대박이다 상엽은 어떤 가사 마음에 들어 상엽이 아 저는 네. 그 광일이 목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 너를 웃게 해줄 재미난 얘기 A부터 Z 적어놓기까지 했는데 그 파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게 사실 들어봐야죠 또. 들어봐야죠 이거는 그쵸? 들어봐야 돼요 아 노래 시키는 거야? 네 아 저요? 예. 이거 들어봐야 돼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광일 해보자 너를 웃게 해줄 재미난 얘기 A부터 Z 적어놓기까지 했는데 이게 아닌가요? 아~ 잘한다. 그니까. 자, 그럼 이제 원상씨는. 아, 저는. 아이의 춤사위처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채워라. 아. 여러분들이 지금 다 꽉 채우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아이처럼. 오디오를 비우지 않지? 아주 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즐겁게. 나이스. 예. 나이스, 나이스. 이번에 광일 씨 차례인데, 광일 씨는 어떤 질문인가요? 사실 예찬이 형이 가사를 다르게 말해가지고. 부디 꽃밭에 가지 않았으면 해. 죄송합니다. 상엽아, 한번 해줘. 상엽아, 한번 해줘. 재미가 없다. 아니에요. 내가 더 나빠. 아, 예. 내가 더 나빠. 어떻게 나도 막을 수가 없었어. 야, 어떻게 내가 다 갔냐, 광일아. 나도 힘들어. 그니까요. 광일이가 매력 있네,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보면. 그럼 광일 씨 한번 뽑아볼까요? 예, 뽑았습니다. 루시가 따스한 봄날 네. 버스킹을 한다면 꿈꾸던 버스킹 장소나 샌리가 있을까요? 오. 아. 아니 진짜로 봄이니까 버스킹 한번 해줘요. 그죠. 버스킹 한번 해요. 해야죠. 여러분, 진짜 너무 하고 있을게요. 너무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하고 싶어요? 어디? 광일 씨. 저는 네. 어디가 됐든 간에 네. 장소는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 장소 상관없이 팬분들만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 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소. 네.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은
저는 뭐든지 될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러면 다른 멤버들 어디서 하고 싶어요? 이제 뭐 버스킹. 아무래도 저희가 너무 자랑 같지만 예. 저희가 이제 버스킹 한다고 하면은 예? 진짜 많은 분들이 와주실 거예요. 그럼.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안전이 보장된 차도 아닌 곳, 예? 광장 같은. 광장 큰 데서. 안, 네, 안전한 곳에서 좀. 아 근데 그럼 그냥 공연이잖아. 아 근데 하나 생각났어요. 어디? 그냥 무작위로 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예. 그분 사연자 집에 가서. 오 좋다. 집에 가서 예. 개인적으로 또 해주는. 예. 네? 시끄러울 텐데. 아, 그 주변 저희 거기 뭐 친구 들어오면 어떡해요? ASMR로 집에서. 아,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방송하자 편하게. 그래, 그래 이렇게 하자. 통화로 하지 왜 그러면? 하지 왜?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 질문 보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저만의 포토 스킬. 아우 사진 많이 찍었는데. 예, 바로 폴라로이드입니다. 제가 직접 찍을 건데요. 네. 사진 맛집, 화보 맛집, 광 스튜디오입니다. 제가 멤버별로 아주 귀엽게 찍어드릴게요. 네. 촬영 준비가 되는 동안 후원 네. 방법을 쉽고 재밌게 알려줄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진실의 광 선생님과 함께 전 세계 어린이들을 응원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화면을 잠시 작게 보기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본문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신 후에 이달의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그리고 간편한 방법으로 직접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실의 광 선생님을 통해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한정판으로 기부 증서를 드립니다. 이제 촬영 준비가 끝난 것 같아요. 다시 스튜디오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진짜 안녕! 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예찬 씨가 나와 있는데 예찬 씨는 어떤 포즈로 한번 해볼까요? 요망한 갱얼지. 요망한 갱얼지. 요망한 강아지. 제가 보기를 좀 드릴게요. 네? 토끼기. 토끼기. 고양이기. 고양이기. OMG 포즈. 네? 보라트. 서리 포즈 이렇게 있네요. 아,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서리 포즈 하겠습니다. 오케이 서리 포즈 가보겠습니다. 둘 셋. 아이고 귀여워. 자 이번엔 상엽씨. 상엽씨 상엽씨는 뭐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상엽씨 어떻게 찍어볼까요? 체리피스요. 체리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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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 포즈. 스컬. 스쿼트 하면서 체리피스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스쿼트. 아이고 귀여운 다람쥐. 예? 귀여운 다람쥐 표정으로 찍어봤습니다. 예, 예. 생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예? 자, 원상 씨. 네. 예, 원상 키 진짜 커. 자, 원상 씨 어떻게 찍고 싶어요? 제가 찍고 싶은 거요? 예. 저는 화이팅 포즈. 화이팅! 원상이 공주 포즈 해달래요. 공주 해달래요. 오늘 곤듀로 끝날 것 같네. 곤듀. 곤듀. 곤듀 가야죠. 곤듀. 이거를 손으로 곤듀들아. 써주세요. 네, 곤듀 표정 갈게요. 하나, 둘, 셋. 이게 뭐야? 야, 또 반짝이까지 해줬네. 마지막 광일이. 자 우리 광희 씨는 어떤 거 어떻게 찍어볼까요? 형아리 이렇게 뿅뿅뿅뿅 이렇게 귀여워? 뿅뿅뿅뿅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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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여워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한다 광희 씨 네. 너무 귀엽게 잘 나왔네 아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잘 찍어도 사실 광 선생님에는 화보 장인 이 포토그래프터 김 실장님이 계십니다 와 오늘 정말 더 멋지게 약간 사진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약간 기쁨을 쓰셨어요 오! 루시가 먼저 루시가? 네? 루시가 뜻이 저희요 아니 루시의 뜻 아 루시 빛이요 맞아요 그렇죠. 빛을 또 활용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봤습니다 와우. 예. 자 오늘 멤버들 의상 컨셉 어떻게 잡았는지 광일 씨가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네 루시는 라틴어로 빛이라는 뜻인데요 네. 그 빛으로 모든 꽃과 식물이 자라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저희의 마음을 컨셉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와 맞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빛과 또 함께 하는데요 자 어떤 마음 우리 이맨 예찬 씨 어떻게 촬영에 임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빛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호. 자 그럼 먼저 예찬 씨부터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과연. 자 예찬. 아~ 너무 멋있어. 봐봐. 옆에 봐봐. 옆에. 옆에. 오. 예찬 씨. 예예. 예. 사진 보고 나서 제일 마음에 드는 개인 컷. 아 저는 맨 오른쪽. 아니야. 아, 맞아요. 맨 오른쪽 사진이 네. 그래도 개성 있고. 맞아. 또 저희 빛을 이렇게 맞는. 맞아요. 저희 패션화보 같아. 맞아요. 저희 작가님이 또 저 포즈를 추천해 주셨어요. 예. 빛을 이렇게 막 받고 있는 기분이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 맞아. 진짜로 뭐.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 상엽 씨 볼게요. 와우. 오 웬일이야. 와 의자 밑에 들어갈 생각을 했네. 너무 귀여워. 어쩌다가 그 의자 밑에. 아니 왜 딱 왔는데 작가님이 예. 약간 저를 한번 자극하셨어요. 오, 자유롭게 찍어달라. 예. 아, 희망시켜드릴 수 없죠, 제가 그래서. 아 역시. 자 그러면은 자 상엽 씨는 어떤 사진 제일 마음에 드는지. 저는 일단 1번이 제일 예쁘다. 저는 1번이 제일 개성 있고 예. 뭔가 이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몇 번이요? 1번이요. 1번. 지금 원상 씨도 둘 다 1번이라고 그랬는데 왜 1번이 마음에 들어요? 이제 거북이가 또 무병장수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또 힘든 분들이 무병장수하라는 마음을 담아서 소란 줄 알았어. 네, 거북이 짤로 가겠습니다. 무병장수하라는 뜻. 그렇죠, 뜻에서. 그렇죠. 아, 숨은 뜻이 있었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원상 씨 한번 볼까요? 와, 청량해요, 청량해요. 청량하다, 원상. 너무 놀랐다. 와, 원상 씨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아, 저는 다 근데 이제. 얼굴이 가까운 거는 없어서 왜 4번 4번이 제일 가까워서 4번 할게요. 얼굴이 제일 잘 나왔다. 아니 그게 저거가 좀 유니크해 보이네. 다른 것들은 예. 이제 전신샷이니까 예. 그랬다고. 아니 사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전신샷이 굉장히 또 포즈가 새로워요. 첫 번째 사진도 그렇죠. 아, 저렇게 뭔가 자연스럽게 점점 일로 넘어갔네. 그러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쵸? 앉아가면서 예. 인생 내 컷을 찍은 거야. 인생 내 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 내 컷 이렇게 떠르르 넘어갔네요. 도미노처럼 도미노. 예. 도미노네. 자 그러면 예. 다음 마지막 우리 광일 씨 한번 볼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광일 씨! 오! 우와! 놀랐어! 이야! 핏이 모양이 조금 달라요, 지금. 그니까요. 광일 씨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개 다 마음에 든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또 이렇게 막내다 보니까 제일 젊음을 나타내지 않았을까 싶은 젊은. 3번 진짜 예쁘다, 근데. 지금 다 젊은데. 어떤 거? 네, 3번이 진짜 예쁜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이 자리에서 한번 광일 씨 저 포즈 한번 더 보여줄 수 있어요? 왜 저는 시키죠? 아니, 근데 왜냐면 앞에서 형들이 이렇게 쳤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도 안 치면 마지막에 해야죠. 하나, 둘, 셋. 착. 자, 눈도 같이 옆에 봐야지. 하나, 둘, 셋. 귀엽다. 아이고, 귀여워. 예? 댓글 뭐라고 해요, 지금?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아니야. 세상에 재미없단 말이 제일 싫어. 재미없단 말이 제일 싫어. 아, 예. 계속 올라와요. 광희라, 그치? 네 명이 같이 지금 단체 컷 볼게요. 우와! 아니 확실히 빛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예쁘다. 와 가족 사진이다. 최고. 아 진짜 빛과 빛이 만나니까 그저 빛이네 또 여기. 와 멘트 어쩔. 대박. 네. 아니죠 빛과 빛이 만나면 삐. 야. 하여봐. 재미가 없다. 이거 제가 이거 네가 하여봐. 네가 밤에 공감되면서 말해. 하여봐 네가 밤에 공감된다 이제. 이건 안 돼. 로그인 좀 자 그러면 심했다. 아니야 광희라 괜찮아. 이건 진짜 심했어. 일어난 김에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난 김에 좋아하는 사진 하나 골라봐요. 저요? 일어난 김에. 저는 저희 가장 가족처럼 나온 세 번째 사진이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있는. 포즈도 너무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지금 팬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끝내기 살짝 아쉬워요. 예.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단체 이 사진을 좀 찍어볼 건데 이 오브제를 들고 여러분께 직접 캡처 타임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브제를 들고 저희 나와서 한번 캡처 타임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네. 자 오늘 함께 하고 있는 오브제를 들고 사진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 자 여러분 밝은 표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센터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자 한번 자 이번에 보라트하고 한번 더 갈게요. 하나 둘 셋. 이제 손가락 하트로 하면서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와! 자, 가요계의 따뜻한 빛을 비추는 이 루시와 함께 봄 특집 해봤는데요. 네. 자, 오늘은 세계 복원의 날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세계에는 우리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죠. 자,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모으기 위해 멤버분들이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예찬 씨부터 따뜻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세계 복원의 날은 매년 4월 7일입니다. 모든 사람 건강할 그런 권리가 있는데 아직도 전 세계에는 그런 권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많은 도움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 교육 및 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군 네이버스는 보건소 등의 의료시설을 건축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료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건강관리와 보건인식 개선에 힘쓰고 안전한 출산을 돕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영양식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말라리아 등 위험한 질병에서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소중한 아이들이 생명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아. 사실 광 선생님 찾아준 루시를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 저희 광 스튜디오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해본 임명장인데요. 와 대박. 자, 예찬 씨가 대표 네. 받아주세요. 와우. 사실의 광 선생님을 통해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의료시설을 건축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영양식을 제공하는 데 일조하였으므로 4월 7일 세계 보건의 날 자선화보 모델로 임명합니다. 오. 2023년 3월 24일 사실의 광 선생님 드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일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자, 오늘 루씨 이렇게 또 좋은 일에 함께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원상씨. 저는 2023년에 봄을 이렇게 알리듯 의미 있는 프로그램에서 함께 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고. 네. 팬분들이랑 함께 이게 되게 뜻깊은 방송에 함께 네.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광희 선배님이 또 저희를 이렇게 이뻐해 주시고 네. 함께 힘들어해 주시고 하는 게. 아, 아니요. 행복합니다. 너무 저희도 행복해서 네. 또 같이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저희 네. 입장에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맞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은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여기 밑에 더보기 확인하면 오늘의 프로젝트에 후원도 가능합니다. 모든 후원금은 굿네이버스 보건의료지원사업 그리고 국내 아동관리보호사업을 통해 사용될 예정인데요. 더 많은 분들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광희씨가 따뜻한 말 덧붙여서 말씀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마음은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원하는 만큼 참여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나눔 맛집 광스튜디오로 사진 찍으러 오세요. 그리고 루씨 네 분 앞으로의 활동도 항상 응원하고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즐거웠고요. 그럼 우리 앞으로 나가서 네. 엔딩 포즈하면서 인사할까요? 네. 자,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봤는데요. 굿네이버스와 함께한 루씨 앞으로 더 많이 응원해드리고 사랑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일 씨가 하신 말씀 있다고요? 네, 있죠. 네. 굿네이버스. 예. 굿네이버스. 고마워요. 재밌다, 재밌다. 유튜브 채널. 예. 구독. 네.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뭐? 어떤 거죠? 알림 설정까지. 예. 네, 팬 여러분들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도 선실의 광 선생님, 광희와 함께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루씨가 인사해주세요. 안녕! 선실의 광 선생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루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안녕! 여러분, 루씨 많이 사랑해주세요.